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대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정말 실수라고 불려지는 국산 최고의 세단입니다. 정말 정숙한 실내, 거기에 내구성 뛰어나고요. 거기에 또 승차감까지 뛰어난 차량.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600만원대로 누릴 수 있는 최강의 세단, 바로 제네시스 BH 차량입니다. 제일 중요한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670만원입니다.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2009년에 등록한 2009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6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로 휀다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바로 현대의 제네시스 BH 380 로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이 제네시스 BH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트림으로 옵션 뛰어난 차량이고요. 잔고장 없는 저렴한 차량 찾으신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드린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이제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3300cc의 트림, 3800cc의 트림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중에 380이라고 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공인연비로는 0.4km 차이 납니다. 330이 공인연비 10km, 이 차량은 9.6km로 0.4km 차이 나고요. 거기에 또 1년 세금으로는 6만원 차이 나요. 네, 전혀 부담 갈 게 없는 380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지금 디자인적인 부분, 외관 컨디션적인 부분부터 보시면은 일단 라이트 투명도도 정말 깔끔하죠. 그만큼 관리 상태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앞부분에 이 본네트 쪽으로 스톤 칩이 크게 없거든요. 네, 돌박 이런 게 거의 없듯이 정말 고속 주행 많이 안 하시고 부드럽게 주행했던 차량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부로 보시면 380 차량답게 전방 감지 센서 같은 필요 옵션들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측면으로 보시면 측면의 휠도 정말 디자인적으로 좀 더 한 단계 높은 디자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기스는 살짝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은 지금 약 한 40-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에, 측면부로 보시면 측면부 쪽도 지금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지금 틴팅도 이렇게 반미러로 들어가 있어요. 반미러의 틴팅으로 정말 더 깔끔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관 쪽에 보시면 문콕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네, 운전석 쪽 문콕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정말 깔끔하고요. 뒤에 휠도 주차기스 제외하고 매우 깔끔한 컨디션에 뒤에 타이어는 한 60%, 70% 정도 남아있어요. 컨디션, 타이어 쪽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밑으로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같은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국산 차량, 국산 대형 차량 하면은 요 부분에서 정말 네, 호불호가 갈리지 않죠. 트렁크 공간. 네,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골프백들 충분하게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널찍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 사용하기에 딱 좋은 최강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조수석 쪽도 지금 문콕이 거의 없어요. 외관 관리 상태 정말 뛰어납니다.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해놨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380 로얄 등급답게 실내엔 또 수많은 옵션으로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들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제네시스 하면은 이 내구성 뛰어나기로 유명한 차량이에요. 그래서 정말 현대에서 실수로 너무나도 잘 만든 차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이제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 건데요. 정말 엔진 질감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엔진도 명엔진이에요. 이래서 제네시스 하는구나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부드러운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차량 옵션들 꽉 차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과 조수석 보시면 둘 다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는 두 개의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이 차량은 옆부분에 워크인 스위치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세세한 옵션들까지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으로 보시면 오디오도 일반 오디오가 아닌 렉시콘 오디오입니다. 네, 오디오 음질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또 자수가 심어져 있죠. 네, 제네시스의 그런 품격을 살려주는 그런 자수까지도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H 차량 중에 이 옵션 빠져있는 거 진짜 많거든요. 위로 보시면 위에는 또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잡소리 하나 없이 정말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잘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원터치로 작동 지금 상태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블랙박스도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이쪽에 내비게이션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는데, 또 이 차량은 380 차량답게 DIS 조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급스럽게 사용하기 편하게 쓸 수 있는 DIS 조거 기능도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선명도 정말 뛰어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후진 넣을 때도 지금 울컥거리는 현상 없이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미션 컨디션까지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 이렇게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렉시콘 오디오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기어 노브 양옆으로도 버튼 꽉 차 있죠. 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까지 이 여름철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통풍 시트까지 모두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클러스 이오나이저 기능도 이렇게 표시창이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DIS 조거 기능들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키도 키도 이렇게 두 개예요. 네, 스페어 키까지 두 벌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핸들 쪽으로 넘어올 건데요. 핸들 쪽 보시면은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들, 트립창 컨트롤하는 버튼들, 왼쪽으로는 오디오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 핸들도 지금 텔레스코픽 기능 완벽하게 지금 잘 작동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레인 센서까지 들어가거든요. 네, 이렇게 차선 이탈 감지 장치까지 들어가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오토 홀드 기능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웬만한 옵션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동도 전혀 없이 진짜 고급 차라는 그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이 제네시스 차량 앞자리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공간성 뛰어나고요. 확실히 이 현대에서 이 제네시스 브랜드를 런칭할 때 현대 차량의 고급화였거든요. 네, 그 말 그대로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안락한 그런 승차감까지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뒷자리 공간에서 무릎 공간의 여유로움으로 확실히 실내에서 넉넉한 그런 실내 공간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뒷자리도 이렇게 버튼들 들어가 있어요. 네, 이 엔포테인먼트 시스템 버튼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뿐만 아니고 뒷자리까지 모두 다 이렇게 열선 시트 3단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낸 게 이 제네시스 차량입니다. 이게 뒷자리 공간까지 보셨고요.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한 이 엔진 바로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현대의 고급화를 만들어낸 제네시스 차량 이 차량 바로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진짜 뛰어난 엔진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부드럽고 정숙합니다. 네, 이 당시 현대의 고급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 제네시스 차량 너무 잘 만들어서 제네 실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 정도로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 정리해 드릴 건데요. 2009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11만 5천 킬로 주행한 단순 교체로 이 휀다 교체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바로 현대의 실수 바로 제네시스 BH380 로얄 등급으로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3300cc하고 3800cc의 동일 연식 세금 차이가 5만원 납니다. 네, 이 차량도 1년 총 세금이 40만원대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연비 차이, 연비 걱정하실 수 있죠. 0.4km 차이 나요.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을 정도의 연비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더 부드럽고 더 정숙하면서 더 파워풀한 차량을 정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최강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이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670만원입니다. 600만원대 어떤 차를 가져와도 이 차량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최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기에 최강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BH 차량인데요. 이 차량에 대해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정대리가 직접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궁금한 차량들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 있으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도 확인해서 더욱더 좋은 영상을 찍어 나갈 거고요.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 어때 이대신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